안녕하세요. 44회 신체 손상 합격생, 부천 사는 37살 문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명보험사에 약 9년 동안 보상 실무 파트가 아닌 일반 사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1차 같은 경우는 2019년도하고 2021년도 총 두 번을 봤습니다. 1차 시험 포함한 달포함해서 두 달간만 1차 공부를 했고요. 그 외에는 모두 2차 공부를 했습니다. 약 2년 반 정도 2차 공부를 했습니다. 1차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시험 방법은 지금 어려움은 없었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모르는 내용이라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먼저 기본서를 먼저 해독하지는 않고 인스티비의 1차 1권짜리 요약본을 가지고 3, 4번 정도 해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틀린 부분을 다시 그 기본서를 보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본과 보험업법을, 보험손사이론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보험계약본 같은 경우는 계약범 조문을 음성으로 대신 읽어주는 앱을 통해서 출퇴근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조문을 익혔고 동시에 손사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본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나 이런 게 들어간 거에서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시작을 했는데 어법은 본 다음에 이제 숫자라든지 아니면 뭐 허가, 뭐 신고 같은 이런 이제 헷갈리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2차 같은 경우는 서술식인데 솔직히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서술식을 준비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뭐 키워드를 잡고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말을 쓰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자체도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사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근제나 이제 자동차, 의학은 전혀 모르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먼저 근제랑 자동차부터 공부를 했었고요. 먼저 교수님들의 강의를 먼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해독을 했습니다. 좀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계속 해독을 했어요. 모르는 부분이라도 용어라도 익숙해지겠지 아니면 뭐 전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겠지라는 생각에 계속 해독을 했고 어느 순간 지금 이거는 아는 내용이네, 뭐 이거는 전에 나온 내용이네라는 부분으로 조금씩 쌓여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제대 계산 문제라든지 자동차의 면부책 같은 경우는 김광순 교수님과 박수현 교수님의 선행 문제풀이나 아니면 정교 문제풀이에서는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고요. 계산은 계속 풀어보면서 면부책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면부책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답안지를 써보면서 공부를 했고 나머지 총 네 과목 가면 약술 같은 경우는 약술 스터디 통해서 방장님이 하루에 두세 번씩 약술 문제 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책을 보면서 배짬에 맞춰서 약술을 준비하는 걸로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에 서브노트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전업 수험생보다는 수험 시간을 많이 적절적으로 보족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퇴근을 하고 한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정도 공부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지금 8시간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먼저 퇴근하고 2시간 정도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솔직히 주말에는 주중에 너무 피곤해서 좀 늦잠을 많이 잤는데요. 늦잠 잔 대신에 밤 늦게까지 최소한 8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퇴근하면은 버스에 내려서 왼쪽은 집에 가는 길, 오른쪽은 스터디 카페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서서 오늘은 진짜 피곤한데 어떻게 할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딱 30분만, 1시간만 보고 오자는 마음으로 그냥 절실한 방법으로 가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공부 시간을 늘려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없었고요. 진짜 정말 하기 싫다, 오늘은 정말 공부했어 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 잠만 거의 잤어요. 잠자고 핸드폰 보고 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꿀잠 같은 그런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 1차를 보고 그에 바로 2차를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시험 접수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못 보고 2020년도에 2차를 처음 봤는데 그때는 주변에 조언해준 것도 있었긴 했지만 제 욕심에 책을 많이 싸들고 시험장에 갔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시험 전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몇 분이 채 안 돼요. 그래서 다 못 봤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모의고사 1주에서 5, 6주차까지에 대한 약술 부분하고 내가 계산을 많이 틀렸다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한 파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 몇 분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보는 방법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성격인데 내가 계속 떨려서 그 전날하고 그달 청심원을 한 병씩 먹었어요. 혹시 긴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해주시는 것, 그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험이 이제 단기간에 준비하는 시험이 아니고 최소 1년 이상 준비하는 마라톤 시험 같은 경우에요. 보면 공부하시다가 저도 그렇고 수험생들도 그렇고 하기 싫고 지치고 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고 유혹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 버티세요. 버티는 방법밖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강도 못 듣고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넷 보면 내 자제력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버티세요. 만약에 다른 진로가 있고 다른 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면 그냥 그거 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해야겠고 이 자격증 꼭 따야겠다고 한다면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시험도 그렇겠지만 시험 자체가 이번 시험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티시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가 앞에 항상 붙여놓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시험 전날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로 왔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시험 전날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엄청 못 본 게 많은데 그 시간에 만약에 그걸 오늘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한 자로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서 아 이건 내가 도움 될 거라는 문구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따로 붙여놓고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펜을 고르는 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서술 시험 보니까 펜이 많이 지금 중요했었는데 유명하다 뭐 제트스트림, 뭐 사라사, 모나미 뭐 하다못해 만년필까지 준비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에너게 0.7을 사용을 했어요. 어디 변호사님 그 공부하는 방법 유튜브를 보니까 이 시험지를 바로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복사해서 시험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는 가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잉크펜인 에너겔 펜으로 공부를 했고요. 아마 지금도 펜을 어떻게 사용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많이 써보시고 본인 손목에 무리가지 않는 그런 펜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인스티브에서 공부해서 2014년도에 신체소생사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자로서 합격자로서 인스티브를 추천을 해줬고요. 저도 의심 없이 인스티브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언제 남편하고 문의가 있어서 학원을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데스크에 앉아 계신 한 직원분께서 제 남편의 기억을 하고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인스티브에서 이제 수강생 그런 학원생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거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합격 그 시험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합격 때까지 계속 인스티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인스티브에서 저 장점 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느끼는 장점은 이제 책이었어요. 아무래도 강의를 듣고 그래서 혼자 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책을 읽는 거에 되게 중요를 한데 인스티브 책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글씨도 너무 작지도 않았고 뭐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목차에 이제 색이 넣어가면서 이제 보기 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패스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본 강의,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 뭐 선행까지 이제 수강료가 진짜 만만치 않았는데 프리패스 반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정말 부담 없이 공부를 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학원은 지금 몇 년 동안 신체소생사 이제 수석 합격생을 배출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신체 재물 차량 세 개를 모두 수석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는 이제는 그 뭐 기본 문제풀이 모의고사 같은 커리큘럼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책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고 또 교수님들 질문 드리면 대답도 지금 선생님 성의껏 해주시고 게시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는 거 고민하시면 분들은 여기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배상책임 근제의 김광준 교수님 자체 내용을 정말 처음 듣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하나하나 보험이라든지 근제나 특급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차근차게 잘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항목, 뭐 치료비, 뭐 향후 치료비나 뭐 장례비 같은 이런 항목들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뭐 생활비라든지 위자료 저희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잘 찝어주셔서 그 부분을 지금 배점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박세영 교수님 거를 들었는데요. 자동차도 제가 정말 자동차를 처음 물어봐서 뭐 기명 피보험자라는 발 자체가 처음 들었었어요. 네, 그거를 지금 잘 실무하고 포인트 잘 잡아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 정말 혼자 공부하면서 피식피식 웃음도 많이 났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선행 문제풀이나 이제 그 면무책에서 써야 될 부분 정리해 주신 거 나중에 여러 가지 유형을 보면서 그 부분 찾아 쓰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학은 정혜신 교수님하고 김윤아 교수님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그림으로 보는 의학이론은 의학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이미지로 해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작년 비해서 올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의 뭐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 뭐 그런 기전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방법, 뭐 후유증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책은 저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손금의학 요약본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어도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보험은 이용욱 교수님 걸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보험사에 근무를 해서 뭐 계약자, 피보험자, 입원, 수술 이런 용어는 익숙했지만 실제로 약관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적은 없었어요. 약관 공부나 지금 교수님이 뭐 중요도 A급, B급이라든지 실무자 내용 잘 얘기를 해주시고 또 중간중간 재미있는 말씀도 툭툭 던지시는 거 너무 재밌으셔서 정말 어렵지 않은 그 도움이 되는 많이 강의였습니다. 지금 교수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혼 4년 차에 공부를 3년 동안 했는데요. 이번 시험 합격 여부 상관없이 저는 2세를 계획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과 출산, 뭐 직장 공부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았는데 저는 그만큼 이번에 마지막 시험이라고 정말 절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절실해지세요. 이게 절실한 사람만큼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뭐 힘드시겠지만 정말 절실하게 공부해 주시고요. 이게 장기간 시험이다 보니까 분명 쉬는 시간 없이 하시면 좀 많이 지치시고 슬럼프가 오실 거예요.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본인의 휴식을 가지고 꼭 그렇게 그 시험에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45회 지금 수험생 여러분 너무 지금 힘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좋은 교수님들, 교수님 있으신 학원의 인스티비를 선택하셔도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45회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혼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이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원하는 일을 지지해준 가족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네, 시부모님이나 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찾아갈 때마다 공부하는 며느리 너무 대견하다고 자랑스러워 정말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 유세종 씨한테는, 유세종님 제가 공부하느라고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 제 몫까지 많이 집안일 정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제 정말 공부 안 돼서 많이 울기도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그거 다 받아주고 위로하고 좀 경험자로서 아 이때는 이럴 수밖에 없어 저 때는 그런 거야 지금은 그렇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정말 경험으로서 위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